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정작 잔인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범인의 기록을 볼 수 없어서 자신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도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강력 범죄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0대 이모 씨가 모르는 여성을 따라가 막무가내로 때렸습니다. 당시 의식을 잃었던 피해자는 CCTV가 없던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각지대 시간이 7분 정도 있다는 것을 들었고 그때 저도 처음으로 성범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지도 않았던 공판 기록을 봐야겠다고. 법원에 재판 기록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서 문서 송부 촉탁을 하라고 피고인의 방어권은 주장이 되면서 피해자의 방어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을 내고서야 어렵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간 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살인과 성폭력 등 강력 범죄의 피해자나 아동과 장애인처럼 취약계층 피해자들이 원칙적으로 재판 기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거부당하면 이의 신청도 할 수 있게 합니다. 성범죄나 취약계층 피해자에게만 배정됐던 국선 변호사를 살인이나 강도 피해자에게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합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 나가 범죄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거가 될 CCTV를 확인하기 위해 따로 소송까지 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집 주소 같은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유출됐다는 겁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오늘 부산지법, 부산고법 등이 감사를 받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공판에서 사각지대 시간이 7분 정도 있다는 것을 들었고 그때 저도 처음으로 성범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피해자는 1심 재판 당시 기록을 열람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세 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동영상도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지금은 안 된다. 지금 공소장만 열람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보니까 저는 기억이 없는 당사자인데 조사 결과도 볼 수 없으니 이제 제가 뭘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결국 1심에선 성범죄를 제외한 살인 미수 혐의로만 형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은 주장이 되면서 피해자의 방어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심 재판이 끝난 뒤 민사소송을 통해 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신상이 노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고등법원장은 그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치중한 점이 있다며 피해자와 의원들 지적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소송 과정에서 자기 입장을 내세울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폭은 좀 많이 넓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지금 보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처럼 홀로 피해를 증명해야 했던 또 다른 성범죄 피해자가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외면했지만 변호사와 함께 스스로 증거를 찾았고 결국 무죄 판결이 뒤집혀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남성 김모 씨는 지난 2021년 11월 강간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 A씨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려가며 성폭행한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 가운데 하나는 가해자 김 씨의 골절상 진단 소견서였습니다. 김 씨가 사건 한 달 전 손에 골절을 당해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토대로 폭력을 행사하기 힘든 상태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주장은 항소심 과정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소견서에 김 씨 진단명이 골절이 아니라고 적혀 있는 게 뒤늦게 발견된 겁니다. 이 소견서는 1심 당시에도 똑같이 제출됐는데 2심 소송 기록을 검토하던 피해자 변호사가 이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본인의 골절상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의사의 판단이 들어있었거든요. 경찰도 발견, 수사기관도 발견하지 못하고 검사도 발견하지 못하고 1심 재판부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매우 유감스럽고요. 결국 어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수원 고등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김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A 씨는 1심 중에도 김 씨의 공소장과 증거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했지만 두 차례나 거절됐습니다. 항소심에 와서야 새로운 재판부가 허가하면서 접근이 가능해진 겁니다. 현행법상 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장의 판단에 달려 있는데 불허하더라도 피해자는 이유조차 알 수 없습니다. 죄를 저지른 자도 볼 수 있는 기록인데 하물며 그 사건의 피해자가 그 기록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매우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 뭐라고 거짓말을 했는지 그런 걸 반박할 수 있는 기록을 볼 수 있도록. JTBC 임지수입니다.